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이프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2024 수능 대비를 위한 연간 커리큘럼을 이제 소개할 건데요. 일단 뭐가 바뀌고 뭐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 궁금하죠. 근데 일단 그 전에 선생님이랑 뭐 작년도 그랬지만 이제 매년 선생님이 좀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피드백을 받아서 느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더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연간 커리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 아, 여러분과 생각했던 두 가지를 내가 느끼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 올해 또는 지금부터 선생님의 키워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올해부터 내가 갖는 여러분에 대한 키워드는 복습이라는 거야. 복습. 근데 복습을 이제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했거든. 야, 복습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해라 해라가 아니라 복습까지도 할 수 있게끔 따라올 수 있게끔 선생님이 좀 커리를 짜임새게 짜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유치한 표현이긴 한데 복습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 맞을 거야. 이게 뭐 반복해서 익힌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이 복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유치하죠? 네. 이게 뭐야? 복복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복이 올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복습을 좀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소통하다 보니까 야, 내가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한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하다 보면 막 강의만 찍어대기 바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아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힘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복습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커리랑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커리는 이제 시작할 때 입문특강이라는 건데 요 아시겠지만 입문특강은 화학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만 아는 입문특강은 사실은 의미는 없어. 왜냐면 화학을 하나도 모른다고 쳐도 야 원소기호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라는 건 입문특강이 아니거든. 그잖아. 입문특강은 뭐냐면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능적인 화학을 보는 거거든. 수능에선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익숙하게 한 번 더 보고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없진 않잖아. 그렇죠? 강수는 한 12강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게 필요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내신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내신도 괜찮은데 양적 계산 같은 데 감각, 몰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 파트라도 보고 오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수능 입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화학 기초 특강이 아니라 수능 입문 특강이라는 건 난 여기다가 좀 포커스 많이 두거든. 오케이? 이 강의는 새로 찍을 건 아니고요. 기존에 찍혀져 있는데 있으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파트가 좀 있어. 그래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한 두세 강 정도로 다시 촬영해서 업그레이드만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 메이저 강좌는 이제 베테랑 개념 완성이잖아. 여러분 이제 101이라고 보통 불러주는 강좌인데 자 모든 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탐 물화생지는 개념이 거의 뭐 90%를 차지하죠. 그죠? 개념이 없으면 문풀도 없는 건데 문제는 작년에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하다가 선생님 개념 완성에 들어있는 문제 선생님 개념적인 설명에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근데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념 공부를 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이해를 한 것 같아. 근데 선생님 교재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실전 문제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베이스 강좌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입문특강이면 정말 쉬운 것만 넣어주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려는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념부를 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바로 직접 풀려고 하니까 잘 푸는 친구도 있고 못 따라오는 친구도 있거든. 그죠? 문제 너무 어려워라고 해서 선생님이 작년에 뭘 했어? 복습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이거 너무 좋더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단원이 끝나고 요거 들어갈 때 한번 서머리에서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들어가니까 훨씬 더 문제풀이에 대한 연결이 편하다는 거야. 이건 아주 친구들이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에도 계속 유지를 할 거고 개념 완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새로 강의 촬영할 거예요. 알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 복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내 욕심을 좀 부린 거야. 그래서 뭐도 했냐면 올해는 워크북이 나갈 거예요. 교재와 함께. 워크북. 그래서 워크북을 선생님이 현장을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현장에서는 매주 오면 매주 시험 보고 매주 과제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현장을 안 하니까 이 현장에서의 모든 관리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한번 접목을 해서 모든 애들한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매주 테스트북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제를 내서 검사해주고 싶은데 그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워크북을 선생님이 단원별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4권으로 나갈 건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같아요. 강의 촬영에 컨텐츠가 이렇게 올라가면 업로드가 되잖아. 그치? 내용적으로 1강, 뭐 2강, 3강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이제 요 강의 요 여러분의 목차 보시면 이제 복습 노트라고 해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그죠? 복습 노트. 그다음에 뭐 4강, 5강 풀었다. 아니, 강의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워크북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요게 이제 요까지 했으면 이거에 대한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되니까 복습을 할 타이밍, 복습을 할 문제를 선생님이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나갈 때 교재가 이번에는 좀 많이 나가요. 5번 나가려면 당연히 개념 완성 나가죠. 복습 노트 나가죠. 그다음에 핵심 문항 다시 풀기가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여러분이 좋다 그랬고 그다음에 워크북까지 나가.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필기 노트는 한 번에 나갔었는데 과제가 이 교재 너무 많다 보니까 필기 노트는 보니까 잘 활용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 450제인데 작년에 기출 몇 점인지 아는 사람. 그 전에 화학 교과서가 바뀌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기출이 240제였고요. 작년에가 360제. 네, 올해는 450제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기에 2023, 2022년도 기출이 있어요. 앞부분에 있었던 문제는 문제가 똑같잖아.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따라서 요 최신 기출 1년에 대한 문항을 이미 새롭게 다 촬영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 기출에서는 어디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썼냐면 해설이에요. 해설. 이게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 기출문제집은 뭐 땡스토리 뭐 마더땡 이런 거 있는데 늘 얘기하는 거잖아. 해설 자체가 불만족스러워서 그죠? 양적계산이라던가 중화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설을 해놔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내 강의를 보고 공부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또 피드백 하다 보니까 강의는 듣는데 또 까먹는다거나 그 순간순간 복습할 때 필요한 해설지가 좀 강의는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뭐 주기율이라던가 2-3단원 같은데 파트는 뭐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건데 해설을 양적 계산의 중화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양적 계산과 중화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대로 최대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 또 하나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설 보는 게 아니라 난이도 있는 양적 계산 중화 요 파트는 해설 전에 뭘 넣어줄 거냐면
잘 모르겠어. 딱 맞는데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이때 아 문제를 푸는 팁. 야, 이 문제는 일단 무조건 해설을 보지 말고 팁을 내가 줄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만 고민해보자. 그쵸? 그러면 훨씬 더 결과적으로 내가 강조하는 건 수능장에서의 자기만의 사고거든요. 그걸 생각해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를 넣어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설을 줄 거야. 따로 알겠죠? 자, 그다음 요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랑 비킬러 나누죠. 선생님 컨텐츠가 나름 자부하는 거지만 좀 빵빵하거든. 그치? 그래서 킬러랑 비 나눴을 때 킬러 특강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양적 계산과 중화. 그죠? 킬러 엔제. 킬러 엔제는 요건 다 새로 찍을 거고요. 자, 킬러 특강에 있는 문항이라던가 킬러 엔제는 요게 100문항이 있는데 여기에 문항을 무조건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을 조금 더 고급 문항으로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건 좀 없애고 조금 더 생각을 요하는 아 또는 새로운 유형의 접근 이런 걸 문항을 교체를 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은 컨텐츠로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작년에 이제 비킬러 특강이 있었고 비킬러 모의고사가 있었죠. 선생님이 작년 연간 커리큘럼 얘기할 때 비킬러 모의고사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새롭게. 근데 이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비킬러 모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비킬러 특강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짧게라도 스피드.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많이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대신에 피드백 받아보니까 비킬러 특강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예제를 더 많이 넣어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 더 예제를 많이 넣어서 내 생각에 이게 아마 한 17강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17강에서 한 24강 정도로 좀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처럼 좀 더 예제를 다양하게 좀 넣어주고 반복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새롭게 선생님이 만드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킬러를 원하는 건 아니구나. 또는 킬러를 원하지만 비킬러에서도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구나. 그건 다 무조건적인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킬러 엔젤을 만들 건데 비킬러 엔젤은 가능하나 선생님 생각은 화학에서의 핵심 파트는 거의 세 가지거든요. 준킬러라고 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 화학은 딱 시험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암기로 해결하는 문제냐 계산 중심이냐. 그죠? 물론 계산이 논리적인 계산이죠. 그래서 여긴 비킬러 엔젤은 주로 우리 준킬러는 계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거나 계산 방식이 잘못됐으면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무조건 들어가는 게 있죠. 기체 양론이에요. 제목은 준킬러지만 심리적으로는 거의 킬러에 맞먹는 18번에 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요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위원소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구들 가끔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계산인데 계산 중에 가장 중요한 계산이 농도예요. 이 농도가 약하면 어떤 데미지가 오냐면 농도가 약하면 pH에서 데미지가 와요. 이것도 농도거든. 결국은 무슨 농도? 몰 농도, 그죠? 그다음에 또 중화 적정에서도 데미지가 와요. 그래서 농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포괄적인 농도 문항으로 한 단원한 3개 정도로 나누는 비킬러 엔젤을 올해 새로 개설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여름이 올 거야. 이 정도 되면 여름방학생 되면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죠. 3450이라는 게 개강이 되고요. 요것도 조금 더 손을 볼 건데 그건 나중에 하반기 컬에서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올해 또한 새롭게 할 게 뭐냐면 수능 직전에 수능 직전에 들을 수 있는 짧은 암기 팁이라던가 문제 풀이의 팁 같은 게 있는 이런 짧은 특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최종 점검 파이널 특강 제목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또 그럴싸한 걸로. 그래서 아무튼 파이널 특강을 올해는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까지가 이제 기본 컨텐츠고요. 자, 모의고사는 어떠냐? 모의고사는 시즌 1, 2, 3, 4가 있었고 선생님이 기본 실전 모의고사죠. 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있었고 토탈 30회가 있었어요. 요거는 횟수 자체를 늘리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그 전에 모의고사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늘려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회차도 좀 있었고 사실은 좀 돌이켜보니 그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새로운 게 좀 요거 좀 다른 것들로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 그래서 대신에 회차와 시즌은 뭐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대신에 문제를 좀 더 좋은 문제로 퀄리티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빅킬러 모의고사는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친구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보니 빅킬러를 좀 늘려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빅킬러 모의고사는 작년에 10회였는데 올해는 이거를 내가 30회로 나눠서 갈 거고요. 빅킬러 모의고사를 시즌 1, 그 다음에 시즌 2로 나눠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즌 1 같은 건 상반기 비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10회, 요거는 하반기 비킬러 20회. 난이도는 상반기는 조금은 올해 정도의 비킬러를 보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비킬러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한 시간 내에 풀려고 하는데 그 좀 빡빡하게. 왜냐면 여름과 이제 수능 임박했을 때 여러분의 실력 자체가 또 다르니까. 이게 어떤 똑같은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항상 어떻게 내든 다 만족할 수는 없어. 왜냐면 상반기에 개념 점검을 위한 모의고사를 냈는데 이거를 하반기 수능 직전에 푸니까 당연히 조금 더 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또 내는 실전 모의고사도 어렵게 내면 최상위 애들은 친구들은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주인권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라는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시험인데 이렇게 될 수 있고 주인권한테 포커스를 좀 맞춰주는 회차가 있으면 상위권들한테는 또 너무 쉽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주기 바라요. 왜냐면 선생님의 강의 듣는 친구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수능 목표가 30점이야. 그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수능 컷에 비례하는 시험을 내려고 하는데 모의고사 난이도는 그래도 수능보다는 조금 더 한 문제 정도라도 컷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2학년들을 위한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보통 지금까지 2학년의 개념 수업만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1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120제, 1학기 기말고사를 위한 100제, 2학기 중간고사를 위한 100제, 2학기 기말을 위한 120제 강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누구나 시작할 때는 정말 목표도 있고 열정도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 끌고 가는 것 또한 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쓸데없는 뭐 딴 얘기 잘 안 하고 수업만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성향은 뭐 어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최대한 현장 강의스럽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과 호흡해 가면서 1년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